그 간절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제 보통 이제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게뭐 시크릿 같은 책에서 많이 나오긴 하잖아요. 네. 그거를 보고서 이제 사람들이 뭐 내가 원하는 걸 100번 쓴다든지, 만약 뭐 자기 암시를 한다든지 예. 하면서 나는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데 뭐 100억 장사가 되지 않았어. 어떤 일이 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그 간절함의 정도,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이걸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 구분조차 못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도 제가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수 있어요. 자, 그럼 쉽게 생각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크릿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서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계속적으로. 근데 그것을 보면서 따라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가능성이 0이에요. 0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은요? 조금 생기겠죠. 조금 생겨도 그걸 더 네, 많이 하는 사람은요? 더 많이 더 많이 생기겠죠. 생겨 그걸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계속 생기겠죠. 기회가 더 많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회가 지금 오느냐, 1년 뒤에 오느냐, 혹은 길어진 5년 뒤에 오느냐, 아니면 더 길어진 10년 뒤에 오느냐. 근데 안한 사람은, 그거조차도 안한 사람은 0%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1년 만에 오든, 5년 만에 오든, 아니면 10년 만에 오든, 그것을 준비한, 그 칼을 갈고 준비한 사람한테는 그 기회가 오면 인생을 두쪽 낼수 있는 서슬퍼런 칼을 갈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의 기회가 100%예요. 근데 그 그렇죠. 기회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한테서는요. 0%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거는 간절함의 정도에 따라서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포기하죠. 이 기간이 늦어진다고, 길어진다고, 중간에 이건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론적인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내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데, 1년이 길어요? 5년이 길어요? 10년이 긴가요? 100세를 사는 요즘 시대에 10년 기다리고 내 인생을 뒤집을 수 있다면, 저는 10년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예. 그걸 꾸준하게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제가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건 정말로 귀감이 되는 얘기였는데요. 저는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타고날 때부터는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갈급한 마음들, 지금은 그런 성공의 기준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할순 없어요. 근데 저도 어린 나이 때는요, 그래도 돈을 좀 많이 번게 성공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달려왔는데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바뀌었거든요. 만남을 통해서 학습지 선생님도 했고, 만남을 통해서 보험회사에서도 억대 연봉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고, 만남을 통해서 휴대폰 가게를 하고, 만남을 통해서 곤충 사업을 하고, 만남을 통해서 부동산을 하고, 만남을 통해서 유튜브를 하고, 만남을 통해서 작가까지 됐거든요. 이게 만남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요, 내 꿈도 끝날 수 있어요. 왜? 사람은 내 스스로와의 의지를 갖고서 될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에 그것을 키워줄 수 있는 그 성공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서 하는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서 그 추진력으로 끝까지 가게끔 할수 있는 멘토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흐릿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정말 안개와 같이 연기와 같이 뿌옇뿌옇한 그 상황을 정말로 거울과 거울을 보듯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정확한 꿈을 꾸게 만들어주는 멘토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저 어릴,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열정이 있었던 부분들을, 그런 친구를 찾고 싶었어요. 저 같은 사람. 너무너무 찾고 싶어하고 눈여겨서 계속 봤는데, 저 같은 사람 못 찾겠더라고요. 찾기 힘들죠. 못 찾아요. 왜? 저같이 하려면요, 5시에 일어나야 돼요. 네. 매일 10km를 떼야 돼요. 책을 계속 읽어야 돼요. 네. 늘 임장을 다녀야 돼요. 미친 듯이 몰입해야 돼요. 하루에 유튜브 3시간씩 듣고서 긍정 확언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내 주변에 보니까 그런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젊은 친구들 중에. 나같이 열정 있고, 나같이 어떤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을 너무너무 찾고 싶은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저는 못 키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연찮게 한 젊은 친구를 봤어요. 같은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도 몰랐어요. 우리 교회 청년이 200명이 됐거든요. 근데 그한 명이었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보지도 못했고 만난 경험도 없었는데, 어느 날 제가 우리 농장에 초대를 했거든요.
동장이 초대를 했는데 이제 고기도 구워주고 한 그때 한 3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고기도 구워주고 다 하고 난 뒤에 청년들한테 모이라 그랬어요. 모여서 내가 니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줄게. 니들이 신혼이기 때문에 정말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니들이 평생 직장 생활해 갖고는 자산을 모으기가 너무 어려운데 딱 한 가지 평택이 주는 너희들에게 혜택이 있다. 평택은 고도 국제 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국제 신도시에 들어와서 신혼을 차리면 그래서 거기서 행복주택 같은 것들을 내가 청약을 받으면 니들은 신도시에 사는 것만으로도 아파트 값이 쭉 뛰기 때문에 내가 피를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청약에 당첨되면 한참 낮은 금액에 살 수 있잖아요. 평택 고도 신도시 같으면 막 3억대 초반이면 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6억, 7억도 가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게 직장 생활해갖고 언제 그거를 몇 억을 벌겠어요. 그쵸, 예. 내가 뭐 젊은 친구들만 300만 원 받는다 해서 그 300만 원 생활비 쓰고 애 키고 다 해서 적금 100만 원도 못 들잖아요. 100만 원 한다 해도 1억 모으려면 10년을 걸려야 돼요. 그런데 집 하나 사가지고 몇 억을 버는데 20년치, 3년치를 버는데 이건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부동산 하니까 상세히 가르쳤어요. 니들이 유일하게 돈 벌 수 있는 길은 무조건 신도시로 와서 신도시에서 청약을 해서 당첨돼서 여기서 살다 보면 집값이 올라서 니들이 자산이 모이고 그 자산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점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투자를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해주는데 네. 갑자기 저 뒤에 있던 친구가 네. 설거어머니 앞으로 가고 내 앞에 딱 앉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듯이 저를 계속 쳐다보면서 근데 다른 친구들은 관심도 없어요. 네. 지들 이야기하고 네. 내가 교훈적인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도 네. 뭐 지들 얘기하고 막 이렇게 관심도 없어. 네. 근데 이 친구만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막 간절하게 이걸 막 눈이 끌어. 네. 저는 강의를 많이 해서 알잖아요. 네, 이런 친구들. 이글이글 끌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난 뒤에 얘가 딱 앉았길래 넌 어디서 왔니? 했더니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자녀 청년이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의 데리고 온 친구가 그 선생님 이 친구 책 되게 많이 읽어요. 그래 그냥 책 많이 읽는구나 했는데 1년에 120권 읽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청년들이 120건이면 3일에 한 것씩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작가님도 네. 진짜 빠른 속도로 네. 읽어도 어렵잖아요. 네, 어렵죠. 근데 직장 생활 해가면서 이거를 120건을 읽는다고 말해. 일단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 어디서 훈련 받니? 제가 하도 신기했어요. 네. 너 어디서 훈련 받니? 네. 이렇게 했더니 훈련 안 받는데. 그래? 근데 어떻게 책을 120건을 읽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 친구의 연락처를 받고 제가 메모하고서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인스타가 있다 하길래 인스타를 딱 들어갔어요. 네. 인스타에 들어갔는데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인스타 그 폰 화면에 보면 네. 바둑판처럼 쫙 돼 있는데 거기 책 한 권 한 권들이 빼곡히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게 설마 하고서 스크롤을 위로 올렸거든요. 네. 스크롤이 가는 족속이 쫙빼곡히 바둑판에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그림으로 돼 있겠구나 해서 눌렀는데 그게 하나하나가 찍히는 거예요. 탁 들어갔는데 그 책이 확 열리면서 그 책의 요약을 줄거리를 쫙 다 써놓은 거예요. 진짜 제가 그때 멘붕이 왔어요. 그러면서 설마 이게 다일까 해서 또 다른 걸 찍었더니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건 물건이다. 대단하다.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흥미가 생겨서. 네, 네. 그때 이 친구는요. 5시 반에 일어나서 긍정학원을 하는 거예요. 긍정학원을 하고 유튜브로 찍는 거예요. 나는 뭐가 될 것이다. 어떻게 네, 남에게 네. 이로움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뭐라 뭐라 해서 열 가지를 쫙 끌고 그 다음에 5km를 아침에 뛰어요. 네. 그리고 운동을 집에 와서 또 해. 그리고 책을 읽어. 그리고 매주 독서 모임을 자기가 주관해가지고서 또 매주 해요. 이런 루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알바를 해. 알바를 하는데 자기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해가면서 또 알바도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보니까 일본계 회사의 어떤 그 연구원이었어요. 그리고 연봉도 30대에 꽤 높았어요. 한 7, 8세 되면 30대 네. 초반에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촉망받는 친구인데
이 친구의 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선생님 왜 저는 남들이 책을 읽어보니까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해가지고 저는 그걸 다 믿고 정말 열심히 책도 읽고 하라는 대로 다 해보고, 그래서 너무 인생의 깊은 의미를 찾기 위해서 산속에 있는 스님도 찾아가서 스님도 만나고 진짜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고 목사님한테도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막 묻기도 하고 자기 속에 깊은 성찰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친구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책에 나와 있는 성공한다는 모든 것들을 다 답습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책을 읽고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면서 그런 어떤 루틴을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하는데 주변 반응이 그런다고 성공하겠느냐. 네. 직장 가면 너무 그렇게 살지 마라. 네, 왜 이렇게 네. 빡빡하게 사냐. 그런다고 해서 뭐가 바뀌느냐. 책에서는 성공한다 해가지고 했는데 왜 바깥에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교회 가가지고서 청년들의 모임 속에 청년들하고 모임을 하는데 청년들이 그렇대요. 아, 쟤는 좀 이상해. 쟤는 막 돈 버는데 막 너무 관심 있어갖고 막 저런 쪽만 해. 막 학원하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하면은 아, 쟤는 좀 이상해. 우리하고는 틀려. 다른 색깔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선생님, 왜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저 4차원도 아닌데 왜 4차원 같이 생각하고, 저는 분명히 책에서 성공한다라고 얘기하기에 그대로 실천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은 고지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냐. 그게 너무 신기하대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네. 진짜 이제 어느 1년 정도를 하니까 네. 이제 아까 서두에 질문했다시피 아, 이게 진짜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네. 그거 이제 의문이 되는 그쵸, 거예요. 그쵸, 네. 아, 이렇게 해도 삶에 변화가 없고 진짜로 그러니까 1년 동안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셀프 모티베이션만 계속적으로 줄 수는 있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나에겐 기회가 오지 않고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동안을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 속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고백하길래 제가 뭐랬냐면, 누구누구야, 너 정확하게 잘하고 있어.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너 이대로 5년만 그대로 하잖아. 넌 100% 성공한다고 내가 장담해. 내가 그렇게 했거든. 내가 너만큼 간절했고 내가 너만큼 간절해서 그렇게 책도 읽고 몸부림치면서 사람도 만나고 상담도 하고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문 앞에 그 현관문 앞에 긍정학원을 쓰고 내 신념에 대한 걸 쓰고서 매일 내가 외치고 다녔던 이유가 내 스스로가 어떤 마인드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쉽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현관 앞에 서서 외치고 갔거든요. 세일즈 할 때도 그 힙이 떨어지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외치고 왔던 이유가 셀프 모티베이션을 통해서 내가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너 지금 하는 거 그대로 맞아. 그 사람들은 아직 성공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해보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 너 그대로만 해. 내가 장담한다. 라고 얘기해줬더니 이 친구가 울먹울먹 되는 거야. 네. 자기가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아.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네. 아, 내가 이 가는 길이 내가 지금 일을 하는 일이 이 방향이 맞는지 늘 의문 속에서 해왔는데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자기는 감격스러웠고 아, 이게 진짜 된다는 건 확신. 그러니까 자기가 삶을 걸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확신을 갖고 있지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쵸. 하다 보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 보면 힘들 때마다 흔들리게 되고 중간에 포기할까? 아, 진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질까? 이런 혼동이 있었지만 누군가가 이걸 바로잡아주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라고 격려해주고 동기부여 해준다면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게 아까 얘기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목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느냐 네.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저는 그 친구를 제가 윤여겨보면서 네. 그 친구에게 제안을 했어요. 네. 한 20일 정도 제가 대화를 하고 바깥에서 만나고 막 카페에서 만나고 내 철학을 다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나는 이 친구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로 와서 내가 이 친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친구의 꿈을 실현시켜 주고 싶었어요. 이 젊은 친구는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책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했는데 아, 어른들의 얘기가 다 거짓이었구나. 네.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얘기가 다 거짓이었구나 하면 이 친구가 얼마나 슬퍼지겠어요. 이 친구의 그 어떤 인생에 있어서
정말 몸부림쳤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쵸. 저는 그것을 실망시켜 주고 싶은 그런 어른이 되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꿈을 이루어 주고 싶은 인생의 선배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게 12월이었어요. 작년 네. 12월. 네. 누구누구야 너 12월 31일부로 퇴사하고 우리 회사 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랬더니 보통 보면 어때요? 보세요. 연봉이 7천 정도 그쵸. 되고 연구원이고 안정적이고 네. 그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친구고 네. 그 회사 사장님까지 다 아는 친구예요. 그 회사 임원들 다 데리고 일본에 연수시켜주고 1호로 다 통역해주는 친구면 이 친구의 미래는 이미 임원으로 결정을 지어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런 친구한테 저는 속으로 이렇게 했어요. 내가 제안했을 때 얘가 망설이고 잠시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나는 얘를 채용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얘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네. 너 이번 달 말로 그만두고 우리 회사 와. 그럼 내가 너를 성공시켜 줄게. 이랬더니 이 친구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 친구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전화 끊고서요. 네. 책상에 올라가서 막 깡충깡충 뛰고 막 야호 막 하고 너무 기뻤대요. 네. 막 너무너무 기뻤고 그리고 그거를요 그 다음날 출근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눈에서 막 눈물이 나오더래요. 와 내가 드디어 내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을 찾았다라는 마음에 그리고 그 다음날 즉석에서 그냥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연봉을 받는지 이런 거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에 가서 나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난 그쵸. 거죠. 발칵 뒤집어진 네, 거죠. 그래서 네가 지금 잘못 선택한 거 아니냐 물어봤대. 너 무슨 일 하는데? 보니까 모르는 거야. 무슨 일 하는지. 그럼 연봉 얼마 받는데? 네. 모르겠대.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야, 그거 기획 부동산 아니냐? 맞아, 그거 맞아. 이상한 데 아니냐? 네, 네가 아는 건 뭔데? 하니까 그치. 그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얘도 흔들리잖아요. 그쵸, 흔들리죠.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교회의 어떤 멘토인데 이분은 책도 쓰셨는데 성공자인데 이것만 아는 거야. 근데 그분이 얘기한 거 들을 때는 확신이 서지만 내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내 상황에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잘 알아?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거 되겠냐? 그거 위험하다? 그거 해가지고서 망한 사람들 너무 많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늘 푸시를 하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조차도 흔들리게 돼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대부분 그 이 친구도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일본 갔을 때 우리 전 직원을 다 일본 여행을 작년에 보내줬거든요. 그때 저랑 교류가 없던 잠깐의 시간 동안 흔들렸는데 다시 와서 제가 얘기해 주고 하니까 다시 자리 잡고 올해 1월 2일 날 네. 퇴사를 하고 네. 입사를 했어요. 야. 그러면서 제가 이 친구한테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약속을 해줬어요. 예. 직장인 친구 있잖아요. 첫째, 너는 우리 회사 오자마자 법인 대표가 될 거다. 내가 법인을 만들어줄게. 네네네. 두 번째, 네. 너는 우리 회사에 오자마자 올해 책을 한 권을 쓸 거다. 세 번째, 너는 직장인이 아니라 이제 투자자가 돼서 투자금으로 1억 이상 투자를 할 거야. 이 세 가지를 1년 안에 내가 다 너에게 이뤄줄 수 있어. 근데 이 친구는요, 아니 그게 좀 이상한 건 이상한 것 같더래. 그쵸. 아니 자기는 책을 읽긴 읽었어도 네. 뭐 책을 쓴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했는데 뭐 책을 쓴다고 그러지. 그리고 아 내가 법인 대표가 된다고 직장인 하던 사람이 무슨 법인 대표가 되지. 그리고 자기는 투자금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또 투자를 한다고 그러지. 이제 이게 좀 비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네. 벌써 이 세 가지가 다 이뤘어요. 이 친구는 작가가 됐고요. 네. 청년다움이라는 책이 다음 주에 출간됩니다. 그리고 법인 대표가 2월 달에 네. 지난 2월 달에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대표가 됐고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 다 팔고서 투자를 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두에 질문하신 그 긍정학은 내가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냐 그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때가 됐을 때 내가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내 어떤 부족함의 소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그 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내가
단 한 번의 기회가 온다면 두 쪽을 갈라버리겠다는 진짜 칼을 갈고 있어야지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 운명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네. 기회가 왔어도 넘어간다는 거죠.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를 내가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넘어가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자 앞에서 작은 실수와 고난은 작은 교훈이 돼요. 그렇죠? 준비한 자 앞에서는 실수와 작은 아픔 이런 것들은요 나에게 교훈이 되지만 준비하지 않은 자 앞에서 이런 실수와 어떤 이런 어려움은요 네. 내 인생이 풍비박산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